마지막에 결국 내려오지도 못한 지석진과 이광수가 5등. 그 다음에 소민지호가 4등입니다. 아, 지금 여기 걸 볼 수 있구나. 네. 4등의 사진은 10초와 20초 때 사진을 저희가 준비된 대로 바로 넣어드릴 거고. 괜찮습니다. 이쪽 팀은 10초, 20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5초의 사진을 저희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오세요. 난 진짜 별거 없어. 별 게 있을 수가 있나? 자, 일단 사진을 보시기에 앞서서 첫 번째 방 수색타임에서 궤도들이 훔친 보석 개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거 공개 그냥 하는구나, 이거. 궤도들이 훔친 보석의 개수는 총 0개입니다. 그래. 어, 진짜? 0개입니다. 그래. 어, 진짜? 활동을 안 했네. 못해, 처음엔 못해. 안 들어갔네, 그 방으로. 자, 사진을 보시고 자유롭게 10분 동안 토크를 하신 후 형사님이 1인 선택 취조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 어떤 방이 진짜 그럴까? 야, 근데 전소민은 너무 의도적으로 가방 거치 안 가지 않아요? 갔어요. 이게 의상하게 보니까 그런가? 그게 그렇죠? 아니라 봐봐, 이렇게 정확히 이랬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어? 이게 그거구나. 네.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여기 찾으러 간 거야. 근데 광수 보면 이 각도가 이건 여는 각도 아니야. 얘가 키가 크잖아. 이거 여는 각도야 거의. 확인하는 것 같은데? 맞나 틀리나 해본 거야? 저는 연 게 아니라 아니 비밀번호가 맞나 틀리나 아니, 그러니까 많이 돌아간 게 있나. 죄송한데 석진이 형도 여는 각도예요. 내가? 20초 때 이거? 지정해. 네. 팀 팀장과 팔 누구랑 누구랑 짝 찌는 건 지정해 주시고. 이게 여는 각도 그게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아, 지금 형사님하고 저 소장님도 두 분이 뭐 얘기를 많이 나누신데 지금. 와, 너무 진지해. 다큐멘터리야 이쪽은. 광수야, 넌 가방을 왜 다 이렇게 올려놨어? 올려놓은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올려져 있었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 누나, B방으로 가자. 나 A방. A방 들어가신 분. 증거에 손을 댔다. 일단 저 사진 속에서는 이상한 건 광수 씨 행동밖에 없거든요. 왜요? 가방들이 모두 누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왜 광수 씨만 세워져 있느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가방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어갔는데 가방이 세워져 있었어요. 예. 그러면 형사님이나 우리들 중에 네. 아하. 제가 세웠습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소장님. 아, 제가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왜 안 하셨죠?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계셨죠? 손을 댔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니, 얘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세웠다. 아니, 이 무게감을 느끼려고 이렇게 두 개씩 들었죠.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미리 얘기를 안 하시죠? 아까 뭐라고 할 때. 와, 정국이 형, 형사님한테도 이렇게 하네. 형사님한테도 이렇게 해. 와, 형사한테 취조를 하냐, 너.